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통한 명상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경주 남산 11곡 마애부를 세계적 유산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2 불교문화대전 올해 불서 10종 대상작인 세계불교음악순례의 윤소희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서울 수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태고종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원흉 회통 정신을 기리는 태고문화축제가 코로나 사태 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사찰 탑돌이를 주제로 제작 중인 창작 뮤지컬 리파카 무량의 연출가 박할린 음악감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대국민 템플스테이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조계종 37대 총무원 운영 기조에 발맞춰 템플스테이를 통한 명상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앉아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앉아봐요. 컵받침에 전통 문양 채색하기, 나만의 소원 팔찌와 책갈피 만들기.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기 체험 프로그램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서울 조계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책도 떠오르고,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은 국화, 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게 뭘까? 그러다 책갈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 책갈피 만들기를 준비했고요. 템플스테이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흘간 조계사에서 펼치는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이벤트. 요즘 MZ세대들에게 핫한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소원 적으시고 상품 받아가세요.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소원탑에 걸면 기념품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절은 처음 왔는데 우연히 오늘 행사를 해서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9급 세무지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템플스테이 대국민 홍보전엔 조계사와 대응사, 연주암, 대광사, 법주사 등이 참여합니다. 자기만의 팔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전통 그 매듭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서. 불교문화사업단은 세대별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공약법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문화 콘텐츠 강화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는데 우선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프로그램의 독창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불교 명상이 템플스테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동력으로 제시됐습니다. 37대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앞으로 불교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접근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명상의 이름을 확대를 시키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구한 문화유산 자원을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융합한 미래형 콘텐츠 제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경주 남산 11곡 마애부를 세계적 유산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찾은 이배용 위원장에게 11곡 마애부를 일으켜 세우면 세계적인 유산으로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역사 유적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인들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이배용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역사학자로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음악 도서를 저자 추천 음악과 함께 접하는 자리가 2022 불교문화대전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어제 서울 수국사에서
2022 불교문화대전 올해의 불서 10종의 대상작인 세계불교음악순례의 윤소희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윤소희 박사는 사회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스님의 설법 등 모든 부처님 말씀에는 선율과 리듬이 있다는 점에서 경정 독송을 하는 불자는 모두가 불교음악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들과 나누고 싶은 불교음악으로 한국의 범패와 가장 닮은 스리랑카 범패를 추천하면서 함께 들어보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교문화대전 올해의 불서 선정작가와의 북콘서트는 총 5차례 이뤄지며 내일 연화사, 모레 학도암과 종로 노인복지회관, 25일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보 지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조계종이 손을 잡고 마련한 학술회의는 상륜부가 원나라 라마식 보탑과 유사한 보물 제799호 마곡사 5층 석탑의 조성 시기와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국보 승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마곡사는 2018년 세계유산에 등록돼 세계적 사찰로 중요성이 높이 평가받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보 승격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술 발표 이후에도 마곡사를 대표하는 5층 석탑이 꼭 국보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마곡사의 역사와 문화유산, 마곡사 5층 석탑에 관한 고찰과 과학적 진단, 보존관리 방안, 금동보탑의 재질과 조형적 특성, 문화유산적 의미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태고종 종조 태고부 국사의 원흉 회통 정신을 기리는 태고문화축제가 코로나 사태 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가 대중 앞에 시연돼 불교 문화의 진면목이 한층 두드러졌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호수 넘어 저무는 해를 배경으로 미몽을 깨우는 환희의 승무가 펼쳐집니다. 치타 호적 소리를 시작으로 동교 청년사 법맥을 잇는 어산 상징 스님의 범패가 이어지면서 무대는 청정 도량으로 분하고 영산제의 백미 바라춤 속에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기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태고종 종조 태고보우 국사의 원흉회통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온 태고문화축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구군융창을 기원하는 원흉과 회통의 소리를 주제로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태고문화축제는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가 대중 앞에 특별 시연돼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불자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네, 너무 스님들도 애쓰셨고 너무 좋았어요. 영산제 온 걸 갑자기 이 소식 듣고 왔거든요. 그냥 가수들 공연 보다가 불교에서 공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지며 커진 문화적 갈증은 흥겨운 노래가락과 구군융창을 발언하는 합장기도 속에 어느덧 사라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나왔으니까 그동안 너무 좋아서 불교 그 스님들이 바라 춤을 추는 게 너무 인상적스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2,000원이 나오니까. 이어진 미니 콘서트에선 미스터트롯 출신의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밤하늘에 분홍 물결을 일으키며 흥을 돋궜습니다. 특히 노래하는 수행자 지어 스님의 공연에 북치고 장구치는 스님 무설 스님의 이른바 불교판 위플래시가 이어지자 무대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행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다양한 축하 인사도 이어져 전통문화 진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태고문화축제의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태국문화책자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상과 편견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전하는 태고정의 정신은 우리에게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고유의 음악과 몸짓, 불교 전통 의례로 가득 채워진 태고 문화축제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흥겨움을 선사하며 가을 날에 정취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아미,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제4회 아라한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가평 청평암에서 열린 문화축제는 학생들이 참여한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출품작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참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술공연, 풍선아트, 달고나 체험 등도 펼쳐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저 그림을 정성껏 그린 것은 내 인생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이 어린이들 꿈속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희망. 한편 가평 청평암은 오는 11월 13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협의회 출범 15주년과 한국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월미도 한국이민사박물관 야외특설행사장에서 2022년도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인천근대박물관과 범패민속문화박물관, 한국전통음식박물관 등 인천지역 13개 공사립박물관들이 다양한 체험부스로 참여해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범패민속문화박물관은 한국이민사 120년 기념 태극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애보박물관은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가천박물관은 약초를 품은 희망의 나무 만들기 프로그램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올해가 15주년째 되는데요. 앞으로 150주년이 되도록 아무튼 더 발전할 수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서 이 박물관 대축제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수행 환경 피해를 호소해온 천태종 인천 황용사가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용사 4부대 중 30여 명은 인천 서구청 앞에서 황용사 수행 환경 침해 해결 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건설 공사가 유발하는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고 건설 후 교통체증과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황용사는 시민을 위한 인근 주차시설 설치와 황용사 앞 주차장 진입로 교통체증 해결, 방음벽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용사가 위치한 인천 서구 한들구역에는 현재 4,8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찰 탑돌이를 주제로 제작 중인 창작 뮤지컬 리파카 무량이 최근 오대산 월정사에서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파카 무량의 연출을 맡고 있는 박할린 음악감독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할린 뮤지컬 음악감독을 모셨는데요. 오대산 문화축제 월정사에서 펼쳐진 이 행사에서 리파카 무량 불교 뮤지컬을 소개를 해서 또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월정사 무대에 올린 뒤에 반응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응을 모르고요. 저는 모릅니까? 무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예. 저희가 작년에 사실 처음 쇼케이스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됐고 내년까지 이제 본공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에 있는데 뭐 소재랑
음악이랑 그런 것만 잘 나오면 뮤지컬 이제 한 편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관객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리파카 무량은 이제 월정사 팔각구추 석탑과 탑돌이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거잖아요. 네.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 뭡니까? 리파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석공이라고 하는데. 네. 뭐 여러 뜻이 있는데 그중에 네. 이제 돌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희 소재는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앞에다가 내세우는 것보다 정말 한 명의 석공, 장인이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하필 그게 불교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하필 절에 석탑을 제작을 해야 되는 석공이 가는 길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교의 내용을 다 다루게 되고 또 그 석공이 이렇게 가장 절망했을 때의 여덟 가지의 깨달음을 불교에서 저희가 빌려서 뭐 이런 걸로 엮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주입식으로 불교 내용을 너무 많이 앞세우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근데 예. 석공 젊은 석공이 예. 어마어마한 석공 마을에서 많은 명인을 낳은 그런 석공 마을에서 석탑까지 짓게 되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석공의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쇼케이스였으니까 하이라이트만 공개된 상태고 진짜 이게 완전한 모습으로 공식 무대에 올리는 그런 네. 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 계획이 네. 쇼케이스 1차 하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2차를 올해 하고 내년에는 그리고 사실은 내후년에 이제 정말 본공연 뭐 티켓까지 파는 근데 내년 말에 저희가 한 1회 정도를 이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1막에서 2막까지 전체 스토리를 선보이게 되는 한 해를 하게 됩니다. 예.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감독님께서 불교와는 또 깊은 인연이 있었고 사실 이 월정사의 제안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만은 아버지 쪽 집안이 또 독실한 불교라고요? 네, 다 부산 쪽이다 부산에? 보니까 남쪽에는 다 거의 불교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뭐 네, 그래서 할머니 대대로부터 저희는 절간에서 주말을 많이 보내게 됐었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한 거는 없지만 그냥 예. 스며들게 불교를 늘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네요. 뭔가 잘 어렵다 말하든지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은 됐었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태어나서 알고 있는 거랑 공부한 거랑 다른데 그 불교 내용 이렇게 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제대로 아니면 똑바로 아니면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었지만은 그치. 내용 자체는 접근하기에는 되게 편했죠. 그리고 보여주고 싶었던 아니면 뭐 감동의 포인트가 제 속에 어디서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자아낼 필요는 없이 그런 거는 또 도움이 됐었죠. 아, 한국 불교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뭐 공부를 깊이 하진 않았지만 이게 뭔가 내면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사실 이거 이전에 써놨던 이거는 97년도에 사실 써놨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필 월정사 주지 스님께서 탑 뭘 하고 싶은데 해서 아 저 대본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되게 순식간에 예. 합을 보게 됐었던 내용인데 그 이전에 또 써놨던 소재가 또 있어요. 이 불교와 관한 근데 되게 모던한 내용이어서 그것도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아 모던. 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연출 철학이라든지 어떤 작품에 임하는 태도 이런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작품에 임하는 태도는 무조건 똑바로 하고 무조건 올인하고 아무런 다른 이득 없이 그 작품만 향해서 가는 그게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완벽해야 되고 다 올인해야 되고 그리고 다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제일 저는 제일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외웠니 똑바로 하니보다 혹시 기분 좋니 오늘 괜찮 이거 하면서 재밌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작품 철학은 따로 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우리가 왜 이유 없이 이거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거나 흥미를 갖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그것보다는 태어나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살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을 때만큼은 행복하면 일 같지 않고 아마 올인을 절로 모르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뮤지컬이요. 이게 외국 소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뮤지컬 특징, 장점 이런 게 이제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외국 작품 안 한 지 오래됐고요. 한국 소재로 창작만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거꾸로 됐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 한국 소재 가지고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외국 소재 많이 하고 있고. 근데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예. 외국 거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뮤지컬이 뭔가 세계적으로 좀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국 소재를 해야 돼요. 한국 소재 무조건. 한국 사람이 한국 소재를 해야지. 한국 사람이 외국 거를 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벤허를 했다. 예. 아니면 뭐 지금 많이 했잖아요. 프랑켄스타인, 벤허, 뭐 이런 그 마담 큐리 이렇게 외국인 소재로, 외국 인물 소재로. 근데 말하자면 한국 외국에서 세종대왕을 다룰 때 얼마나 제대로 다루겠어요? 한국 사람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재가 그랬을 때는 그 나라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이, 그러니까 공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다뤄야 되고. 맞습니다. 그 아우라와 느낌을 다뤄야 되는데 정말 외국인이 판소리를 아무리 잘해도 얼마만큼 하겠냐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외국 소재를 다뤘을 때 정말. 맞습니다. 네, 재즈를 한다라고 해도 그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더티한 거를 꺼집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살짝은 갖게 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이제 섞여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이렇게 살고 싶다 계획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구 안 건드리고 자연으로 되돌려 놓고 가고 싶은 게 제일 큰 꿈이에요. 인간이 네. 좀 우리가 좀 많이 짓밟고 가고 있는데 좀 덜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할린 뮤지컬 음악 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리파카 무량, 이게 정식 무대에 올라서 많은 관심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